김문수 지금 전 지사가 전태일 기념사 앞에 사무국장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도망하는 거 다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 못 올라가니까 안내해 주시고 그랬죠. 네. 그동안에 폭력적인 좌익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합법적으로 선거로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어보자. 시장이 된다면 그 이후라도 태극기 집회 계속 참여하시고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뭐, 태극기 집회가 가지고 있는 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거는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여웬 특별기획 인터뷰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 모셨습니다. 아, 제가 편의상 그냥 지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익숙해져가지고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워낙 이 자리는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을 저희가 네. 시리즈로 쭉 초대를 하는 그 연장선이에요. 네. 뭐 최근에 민경욱 의원님도 초대를 했고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만나 뵙자마자 오늘은 부정선거 문제는 조금 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좀 여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 이유는 그 김문수 지사님은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제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이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늘 뉴스 한가운데에 계셨던 분이고요. 심지어 지금 부정선거 문제까지. 그래서 제가 영원한 현역 김문수 전 지사가 진단하는 운동권 정치의 앞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사님, 제가 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파 운동권 아니고요, 좌익 운동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사님께 먼저 좀 사상 검증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럼 제가 제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네. 사진,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사진에 지금 키셨어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0.1초 만에 대답하셨어요. 일단 그럼 둘 다 괜찮다는 건 아니죠. 이승만이지. 그렇죠. 그럼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그 이 슬라이드 왼쪽에 다른 거 같이 보이지 말고 하나만 포커스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럼 이 왼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공산 운동권 권력 패러다임 이렇게 해서 예전에 80년대 NLPD, ND 그리고 보수를 표방하지만 색깔이 이상한. 그러니까 전향주사파라고 하고 또는 자유우파라고는 하는데 반이승만 계열 이걸 묶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에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과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이런 것을 지지하고 또 이것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정치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푸른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계세요? 오른쪽이 계세요? 저는 이쪽이죠. 오른쪽이죠. 그렇죠. 예. 역시 1초 만에 대답하셨어요. 이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제 공산운동권 패러다임, 그 다음에 48년 체제 이렇게 딱 구분을 했는데 이 두 패러다임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반공 문제인데 지사님 지금 반공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뭐 저는 오른쪽이에요. 저 오른쪽 지사. 반공,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적 가치, 신앙의 물론, 자유. 네. 헌법 1조와 3조와 4조.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조는 영토조항인데 1조는 민주공화국 조항인데 네. 다 긍정하시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상검증이 끝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 3조 영토조항에 관한 건데요. 의외로 요즘 좌파들이 헌법 3조를 놓고 아 굳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 살 필요 있냐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연구분단하자라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떠세요? 좌익처럼 완전히 극좌처럼 북한이 주도하는 조선은 하나다 아니실 테고 그러면 자유통일론자지. 그렇죠. 자유민의 네. 공화국의 학장. 그렇죠. 친구분인 이영훈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자유민의 공화국의 네. 학장. 아, 물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상검증이 끝났고요. 아주 쉬운데요.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정통성 문제예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한반도에서 한반도 국가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노르스다, 북한이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다. 북한도 건국 정당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고 남쪽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고 유일 합법 국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시. 그렇죠. 아, 너무 빨리 대답을 했는데 그럼 일단 기본 사상 검증이 끝났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답을 하는 정치인이 지금 없어졌어요. 한국에. 이 정도 대답은 많이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지사님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먼저 요즘에 계속 제가 한국의 지금 갈등이 지금 이 다섯 장의 그 클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두 지금 극우로 패러다임을 극우로 프레임을 패러다임이 아니라 프레임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김무수 지사는 극우 정치인 되셨어요. 예, 극우로 요즘에 계속 나와요. 지금 자유민주주의자는 다 극우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보고 극우라고 하는데 아마 확실하게 지금 현재 문재인 집단과 언론이 확실한 종북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자기 고백이라고 보고 있죠. 예, 그러면 슬라이드를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마지막에 C형 빼고 AB형은 우리를 극우라고 부르는데 AB형은 종북 좌익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그 조선은 하나다, 뭐 영구분단 이것은 역시 종북 좌익 좌파죠. 물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공산운동권 패러다임 그다음에 1948년 체제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전에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승만 택하고 48년 건국 체제 택하고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 택하면 모두 극우가 됐어요. 지금 지사님 생각으로 이렇게 극우를 뺀 나머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없죠. 근데 저렇게 보지 않고 지금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거기서 갈라지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도 할 텐데. 예, 박근혜 탄핵은 저는 체제 변혁을 위한 종북 주사파들의 촛불 이 반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거로 보죠.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48년 체제를 긍정하고 그 아닌 쪽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 다 피하거든요. 피하는데 안 피하지. 그까지는 긍정하는데 예, 예. 박근혜 탄핵이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아까 물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 달라지. 뜻이 뭐냐면은 48년 체제를 긍정하느냐 긍정하지 않느냐도 피해요. 지금 그것까지. 가령 지금 그 지사님하고 가끔 얘기를 들으면은 아, 지사님 우리 지금 나라 상황을 좀 낭만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가끔 제가 하는데 사실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 체제를 또는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 방송 3사가 모두 숨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치, 이 그건 완전히 방송사와 언론은 거의 다가 종북 주사파 세력에게 장악돼버렸죠. 그렇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사람들이 그게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 예, 자신들의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금정하느냐 이렇게 피하면서 대신에 박바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너 박바지 뭐 탄핵을 반대하지 극우지 이렇게 오늘 너 태극기지 태극기지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속에 딱 들어가면은 이 갈등이 있는 건데 이 갈등 한 곳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지으면서 저희를 극우로 자유민주주의를 극우로 만든 이 정말 반역 세력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김문수 지사님을 조금 더 검증을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 검증을 끝냈는데 그 다음 검증은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저기다가 태극기하고 촛불을 그려놓고 그건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어느 편입니까? 이런 물으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는 확실하게 태극기 편이에요. 지사님, 그거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빨리 얘기하면 이건 스포일러예요. 스포일러. 그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민감한 거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네. 속사를, 속옷을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 대답해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1초 만에
이렇게 물으면 저한테 당황하면서 너 지금 사상 검증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간 거고, 복잡해지는 거, 뭐 촛불 태극기 이런 상징적인 거, 이거 나중에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사님 이게 1차 검증에 다 패스했어요. 일단 네. 패스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민중당으로 본격적으로 정치, 그 제도 정치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중당이 이번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그 자살하는 사건과 함께 고한석이라는 비서실장이 등장했어요. 네. 이 비서실장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가 훨씬 더 이제 클리어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 비서실장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더 뉴스가 됐는데, 민중당이 바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또 연루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도 벌써 북한과 연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민중당은 북한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고, 있는 사람은 이선실보다, 이선실은 간첩이니까 이미 끝난 사람이고, 그 이외에 김낙중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7월 말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북한의 간첩이다. 이렇게 안기부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 뭐 감옥에서 돌아가신 권두영 선생이라고 또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보면 이 좌우가 간첩까지 포함해서 많이 얽혀 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과 뭐 고한석 정도가 아니라 이 박원순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 완전히 종북 세력입니다. 지금 이제 지선님께 제가 이제 민감한 질문을 드린 건데, 네. 말하자면 민중당으로 이렇게 진출을 할 때 북한이 이렇게 돈도 좀 대고 그 사람도 좀 되고 선을 댔다는 것은 이 민중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친북 진지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지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사님도 사실은 자유롭지는 않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이선실 정도를 말하는데, 저 민중당은 굉장히 복잡한 조직인데, 당시에는 이제 저게 가장 중요한, 저 개인에게 중요한 점은 뭐냐, 그전에는 폭력혁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그 부정하는 것이 폭력의 혁명으로 노동자, 농민, 학생, 이 폭력적인 대중투쟁으로 이 전두환과 노태우, 또 그전에는 박정희, 이 미제국주의자와 또 그 괴뢰 정부를 뒤집었고, 또 재벌들을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의 또 학생들의 그런 진정한 민중, 민주, 민족 자주정부를 만들자, 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저 민중당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 같은데 폭력혁명은 일단 아니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그런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이죠. 네. 예, 그것도 상층 통일전선 전술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데, 그 이제 김문수 지사님은 처음에 정치를 입문할 때 상당히 민감한 이슈를 갖고 있는 민중당과 함께 왔고, 그게 이제 민중당 같이 들어왔던 분이 그 이재호 전 의원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공천을 받았던 그 내일 신문 사장 하셨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명국. 예. 아, 장명국 아니고 김해에서 나오신 분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장기표? 예, 예, 장기표 선생님. 네. 다 같이 하셨죠? 그렇죠. 장기표 선배는 이제, 장기표 선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종북 주사파적인 그런 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독특하게 종북주의자가 아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도 아니에요. 그건 독특한 좌파라고 봐야죠. 네. 지사님은 굳이 얘기하면, 저는 마르크스 레닌 ML, 그러니까 ML파 이렇게 말하죠. 예. PD라고 말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예. 나중에는 모택동주의까지도 문화혁명 이런 것도 대단한 걸 받아들였죠. 그런 식으로까지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사상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왜 김일성은 안 받아들였냐. 김일성은 너무나
지독한 개인 숭배, 수령론. 수령론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건,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예, 이거는 한 번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이 한 번도 그런 영웅주의, 소영웅주의 그런 거를 이야기한 적도, 그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가장 적이에요. 적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그 자기 한계 때문에 나중에 레닌 동상도 세우고 뭐 마르크스 초상화를 걸고 모택동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 동양에 오면서 특히 한국에 와서 이렇게 김일성 3대 세습이라는 변종 세습 독재로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김일성 수령 독재까지를 긍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실제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적어도 김 지사님이 전혀 이제 김일성까지 긍정한 적은 없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민중당을 만들 때 가령 김낙중 씨 같은 경우는 뭐 북한하고 연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재호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재호 의원하고 뭐 그런 문제는 이야기 안 해봤는데, 이재호 의원은 난민전에 관계됐죠. 난민전으로 70년대 감옥에 가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재호 의원은 일단 난민전 자체가 북한의 민족 해방 전선, 그러니까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 아닙니까? 거기서 뭐 투쟁 조직도 있고요. 해성단이라는 강도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 군포에 국회의원을 세 번하고 지금 국회 산업 자원 그리고 중소벤처 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 강도단 출신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을 꽉 쥐고 있죠.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김남주 신 예전에. 예, 김남주는 뭐 더 과격한 사람. 예, 예. 그 사람은 아예 뭐 난민전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아주 그 폭력 혁명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은 이 난민전하고 처음부터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난민전은 그래도 종북 주사파와 연계 있다고 봐야 되죠. 있죠. 예. 확실하게 그, 예, 예. 그 인혁당의 그런 뭐 사령수들의 그런 속옷을 가져다가 깃발도 만들고 뭐 그 앞에 선서하고 그러니까 그 라인이죠. 물론 예, 예. 아주 그러면은 확실합니다. 그 처음에 계열 자체가 그 이 복잡하지만은 이 민중당도 여러 가지 뭐 NL, PD 어떻게 보면 다 복잡하게 다 섞여 있었는데, 적어도 김 지사님 보시기에는 장기표 씨하고 지사님은 적어도 종북 주사파로는 안 갔다. 이건 좀 확실히 할 필요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장기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장기표는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다 받아들이지만 장기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조차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종이죠. 그런데 참 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들이 있는데, 이게 제도권을 들어갈 때는 민중당 형태로 다 손을 잡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데 김 지사님은 여기서 출발했다 민중당에서 보수정당 지금 한나라당으로 바로 건너가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단절이 됐던가요? 그건 이제 저 혼자 힘이 아니고 제가 속한 그룹이 있어요. 안병직 교수 그룹입니다. 그 다음 돌아가신 김정강 씨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통역당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통역당식은 안 된다. 북한하고 관계를 해가지고는 백전백패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쪽에 있는 지하당 조직을 이용만 하고, 그리고 무리, 이 남쪽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돈을 좀 주고 무리한 지령을 계속 내려요. 아. 뭐 어디를 조사를 해봐라. 이석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평택에 무슨 그, 아주 LNG 탱크 시설 이런 걸 폭파할 그 보고서를 내라. 그러니까. 막 필요도 없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문재인이도 지금 북한에 지령받고 지금 정신없지.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하잖아요. 와, 지사님 뭐. 네. 아, 진짜 그렇다고. 막 저는. 나가시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빠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또 의과대학 정원들, 오늘 지금 의과대학 그러니까요. 파업하고 있잖아요. 의과대학 정원들이는 게 저것도 바로 중국의 맨발의 의사. 아. 그 다음에 공산사회는 의사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쿠바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의사들을 형편없는 실력, 택시 기사 정도 수준만 되면 의사를 다 만들어줘요. 북한에서 무슨 말이 유행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면허가 있다고 시집을 보냈더니 세상에 그게 의사 면허더라, 운전 면허인 줄 알았더니.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진짜요? 예, 예. 그만큼 의사가 인기가 없어요. 저는 러시아도 가보고 공산국과 뭐 중국도 가보면 의사나 판사 이런 거는 완전히 형편없는 직업이에요. 검사. 예, 그렇게 만들어서는 이 사회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그 대표적인 이제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그래서 흑인들에게 이렇게 좀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의대에서는 안 한다. 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대법원 네. 판결이.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진지하고 신성한 문제로 보는데 우리는 여기 이거를 그 생명이 너무 천시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의사들의 이 파업에 대해서는 전 지지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생각하세요? 지지합니다. 그래서 네, 네. 저는 뭐 오늘 의사 파업하면서 원래 집회할 때마다 저희들이 다 김문수 TV 취재를 하고요. 오늘은 의사들이 바로 그 외부로 하는데 파업을 그 토론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 전부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 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의사라는 그 직업을 굉장히 수준 높게 유지하는 사회일수록 좋은 사회다 이런 확신이 그렇습니다. 내 목숨이 귀하면은 귀한 만큼 내 목숨을 건강하고 또 그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대접해줘야 됩니다. 지금 민중당이 그 종북 라인도 있었고요. PD 계열도 있었고 아니면 PD도 아니고 하여튼 공산주의자가 아예 아닌 장기표 뭐 복잡하게 같이 했다가 지금 김문수 지사님은 확실히 이제 선을 끊고 이 그 보수 정당에 올 때 이미 ML도 막스레닌주의도 끊었습니까? 물론 끊었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영향을 준 분이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 그분이 이제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주의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과 바로 그 서울대의 운동권, 그 4.19 이전 세대부터 해서 쭉 형성되어 있었는데 통역당은 안 된다. 인혁당도 안 된다. 박연체류도 안 된다. 확고하게 이 북한과 관계되는 모든 그 연결을 다 거부한 그런 독자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이 1980년대 난민전이 잡혀가서 그 당시에 많이 잡혀가서 깨지면서 우리도 그 파편을 맞아가지고 우리 그룹이 다 깨졌어요. 그때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서 고문을 많이 당하고 다 손 털었는데 저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계속했어요. 근데 안명지 교수나 이런 사람들 다 손 털고 나중에 저보고 그거 해도 안 된다. 하지 마자. 이런데 저는 계속 그 길로 가서 이제 선후련 해가지고 86년에 감옥 갔다가 88년에 나왔는데 그동안에 바로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아, 이거 아니구나. 감옥에 있을 때 그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나오고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 철의 장막이 열리면서 그 비참하고 참혹한 실상을 제가 보고 이거는 책에는 가능한 이론이지만 현실은 가장 비참한 독재와 인권의 탄압 그리고 가난밖에 없구나. 불평등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뭔가 좀 다른 길을 모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웨덴식의 사회민주주의를 모셔가면서 그리를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스웨덴을 또 공부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너무 안 맞아요. 지정학적으로도 안 맞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셔가던 차에 이제 안병직 교수라든지 제 선배들 그룹이 그래도 당시에 김덕룡이 있습니다. 김덕룡이 바로 물리대 그 좌익 서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교문수석하던 김정남 이게 다 서울 물리대 그 좌익 서클 출신들입니다. 이 자들하고 동기들이나 관계가 많아요. 이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YS 쪽에 거기서 제안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질문이 한 100개가 떠오르는데 큰일 났어요. 지사님 오늘 하루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민감하게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님의 그 사상 검증을 저희가 좀 할 필요를 느끼는 게 아직도 계속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이 이거 하나만 딱 말씀하셔도 한 10개씩 막 밀려오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얘기들은 집어넣을게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나갈 때 그럼 왜 심상정은 버리고 가셨어요? 버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저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 차명진 그다음에 임혜규라고 있어요. 예, 예, 국회의원 하셨죠. 임혜균. 거기도 다 심상정 그룹.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가 임혜규고요. 임혜규 씨. 첫 번째가 노용수라고 성균관대학교 저 운동권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저 바로 옆에 오른쪽에가 허숭이라고 저 서울대 바로 운동권 출신 이분도 좀 예. 전향했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안산 시장도 나갔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 차명진이고 예. 김부현은 이제 원래 그 지역에 부천에 있는 원래 부천 시의원하고 경기도의원 지금 저 사진 보면 여전히 저 사진에도 차명진 의원은 장난기가 보여요. 예. 원래 뭐 사람은 천성이 그러니까 뭐 원래 장난기가 있어요? 물론요. 예. 지금 막 편찮으신데도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보면 계속 좀 이게 좀 진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진지하시잖아요. 근데 두 분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심상정 위원은 사실은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같이 못 가고 차명진 위원하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가시는지 좀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우정에 관한 얘기. 의원은 아마 지금 또 거기에 주사파들의 은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래서 질문 드리는 아마 거예요. 아마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 호랑이를 타고 있느냐, 말을 타고 있느냐 하는데 지금 그 바로 주사파를 타고 앉아 있는 겁니다. 호랑이를 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다. 예, 그 포함해서. 정의당이라는 게 다 그런 조직 아닙니까? 주사파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조직. 분명히 그때 적어도 지사님이 그 정도 ML의 뭐 막스레닌주의 그 정도 깊이 갔다가 심지어 마오까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좀 책임을 지고 중요한 사람 같이 나와야지 심상정 의원은 아마 거의 최상층 예, 심상정 그 의원은 뭐 원래 ML은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주사파가 아니었는데 PD 계열이죠. PD 계열인데 이 사람이 정의당을 하면서 결국 이제 거기 정의당을 주사파들이 들어와서 먹어가지고 거기에 올라타고 아 있으니까. 민노당 옛날에 민주노동당 예, 예, 예. 민노당은 그 PD 쪽이 많았는데 예, 예. 이제 그 다음에 정의당에도 주사파들이 그리로 예 들어갔어요. 아 전 정의당에는 주사파가 거의 안 들어갔는 줄 알았어요. 원래 처음에는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주사파들이 딱 같이 들어갔어요. 울산 공장에도 들어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전체 정당 조직으로 다 들어가서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저는 그거까지 민주당도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예 지금 다 들어갔죠 뭐 지금 주사파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심지어는 KBS, MBC부터 언론 노조라든지 전부 다 먹고 요즘은 조정동도 예 네. JTBC도 그렇고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도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사실은 주사파 그러니까 네. 김일성 줄에 선 사람들에서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심상정 씨는 그 이전에 동지였는데 이 정치적인 동지는 안 됐고 네. 김문수 의원은 거의 유일한 마지막 동지인가요? 지금까지 예예 누구 저 차명진 의원이 아 차명진 죄송합니다 차명진 의원은 그렇죠 저하고 생각이 많이 같고 또 본인이 불리한 점이 있어도 지금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차명진 의원이 제가 도지사가 되면서 부천 소사 지역구를 물려줬잖아요. 아 그렇게 됐네요. 그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에게는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저 임혜규 의원은 원래 제 사무국장을 하면서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또 두 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임혜규 의원은 직접적으로 소사구가 아니고 원미구 거기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제 이번 나와서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역구를 누가 뒤를 잇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안병직 선생님 그룹이라면 사실 저는 안병직 선생님이 은퇴하실 때 그 고별 그 강의를 그 서울대에서 할 때 제가 그 강의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은퇴 강의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경제학과시니까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강의였는데 일제시대에도 경제가 발전이 됐다. 후퇴한 적이 없다. 한 1% 정도가 후퇴한 게 뭐 전쟁 때 있었나? 그러니까 일제부터 지금까지 IMF 때까지 한국 경제가 후퇴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식의 맥락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누가 들으면은 이거 뭐 식민지 근대화론인가? 뭐 이런 거에 관한 거였거든요. 근데 왕년에 좌파 계열의 경제 사과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저분이 누구일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제 질문은 그 안병직 서클에서 이영훈 교수님하고 김문수 대표님, 김문수 지사님은 따로 가신 겁니까? 정치인으로는 안 가신 겁니까? 그렇죠. 정치 그분들은 이제 학문 쪽으로 안 교수의 수제자가 이제 바로 이영훈 교수죠. 그래서 서울대 그 바로 안 교수 있던 한국 경제사 부분의 뒤를 바로 이영훈 교수가 받아가지고 교수직을 했죠. 저는 이제 원래 학문 쪽으로 안 가고 바로 예, 예. 운동권으로 노동운동 이렇게 왔다가 정치 쪽으로 했으니까 이제 계보가 달라졌는데 안병직 교수님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 꼭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역사라는 것은 사실, 팩트. 팩트 위주로 판단해야 된다. 사실 위주로 해야지 그걸 가공의 어떤 신화, 어떤 주장 이것을 역사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병직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나 신화, 주장, 민족주의 뭐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사실을 모으는 자료실을 만든 것이 낙성대 연구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반일 종족주의가 예. 그 낙성대 경제 연구소 그렇죠. 낙성대 연구소를 창설한 분이 안병직 교수고요. 안병직 교수가 낙성대 연구소에 소장하다가 그다음에 이영훈 교수가 이제 이어받고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낙성대 경제 연구소가 가장 우리나라의 경제사에 대한 자료. 1차적인 원자료를 많이 축적하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이영훈 교수입니다. 제가 참 지금 이제 지사님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그 교직 편집실에서 이렇게 원고 청탁을 위해서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갔었어요. 네. 정말 오래된 한 정말 거의 30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좀 좌익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좌파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나 이용 교수님이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극우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몇 년도죠? 1990년대 초. 90년대 초는 좌파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바뀌신 예. 거예요. 제가 그걸 오해한 것 같아요. 안병직 교수님이 생각이 바뀌게 된 거는 동경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가서. 동경대 교수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안병직 교수가 서울대와 동경대 간에 교수 교환을 해가지고 동경대 교수를 하는데 동경대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들하고도 토론해보고 그다음에 조총련 소속의 그런 사람들하고도 만나보고 북한에서 직접 온 공작원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공부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학계와 조총련, 일본 공산당 이쪽에 쭉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전부 가짜다. 북한에서 온 사람은 전부 거짓말이고 공부를 했나 싶어서 경제사 한다는 사람도 이야기해보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또는 김일성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없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네. 뭐냐면은 안병직 교수님 그 서클에서 그 이제 이영훈 교수님도 나오고 아니면 네. 뭐 김문수 대표님 지금 대표님으로 계시죠 정당에 네. 지금도 계속 계시죠. 그래서 김문수 대표님 전 지사님
또 계시고 그런데 사실 안병직 교수님이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향 주사파들하고 손을 잡고 시대 정신을 만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뭐 이쪽.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그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다섯 가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승만이다, 유일 정통 대한민국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네.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지금 극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가장 극우라고 심하게 부르는 그룹이 김영환,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안병직 교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 제도권에 끌어준 이 전향주사파 그룹이 지금 이용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문수 지사님이나 안병직 교수님이나 하고 이제 완전히 척을 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뭐 저는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밑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 하다가 그때 뭐 조선일보까지 똑같죠. 다 나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우파의 비극은 바로 그 배신, 배반 여기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목에 오늘 이제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답은 다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이 소위 전향 주사파가 전향을 이제 하는 과정에 제가 깊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 저는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뒤에서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그 방기를 들고 다 같이 김무성 의원이나 다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서도록 뒤에서 추동한 세력이 뭐 하태경이나 김영한 뒤에 있는 그 당시 최홍재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이미 다 드러났죠. 이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통일전선 전술이 있었다. 그 이전에 시대정신 안병직 대표님을 이렇게 손을 잡은 것도 그들만의 통일전선 전술이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제가 그 전향 인터뷰를 할 때도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정통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부터도 우리는 주체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친중 노선을 가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는 친북이냐 아니냐보다 더 심각한 것이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데 한때 마오까지도 상당히 이렇게 긍정을 했던 지사님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을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산당은 공산당이죠. 지금 유튜브가 안 들어가는 데가 북한하고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이번에 홍콩에서도 보셨잖아요. 일국양제라고 말은 해놓고 결국은 홍콩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짓밟고 억압 해야만 그 자기 체제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양립이 안 된다는 것을 힘으로 짓밟아서 보여준 것이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지금 지사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공산당하고 이 가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다라는 것은 입장이 정해지셨죠? 물론이죠. 그럼 이번에 이제 그 이제 본론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부정선거. 사실 이 인터뷰는 시리즈로 부정선거에 관해서 쭉 해왔던 건데 지사님도 처음에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거 부정이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뭐 선거할 때부터 부정이라고 봤습니다. 왜냐? 이건 돈을 갖다가 막 뿌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투쟁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그 아동수당 1조 이상 400만 명 이상의 7세 미만 아동에게 1조 이상의 돈을 뿌리는데 선거운동 기간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막걸리 고무신 선거보다 더 나쁜 것이 현찰 뿌리기 선거인데 우리가 만약 제가 후보로서 국회의원 나와서 돈을 뭐 10만 원이라도 걸리면 이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만큼 엉켜간 건데 돈을 1조 이상을 400만 원한테 공공연하게 뿌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로 안 싸우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가장 크게 제기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문재인이가 드루킹, 김경수, 바둑이를 통한 댓글을 1억 건을 했는데 전 몰랐거든요. 추미애가 그걸 고발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자뻑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송철호 같은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주범이 돼가지고 청와대의 모든 수석을 다 동원해가지고 경찰청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조직적이고 관권을 이용한 아주 종합적인 부정선거를 하는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번에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뭐 확률적으로 어떻다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확률을 하나의 통로로 해가지고 실체에 접근해야죠. 부정의 실체에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나 이 법원이 지금 움직여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부정은 부정인데 지금 저는 미리부터 아 이건 문재인 주사파들은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적폐청산과 자기들의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정선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의식이 없어요. 저는 계속할 겁니다.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핑계로 그러니까 세금을 뿌린 그러니까 자기 돈을 뿌리면은 무조건 잡혀가지만 세금을 뿌리면은 뭐 자유롭게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부정이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접근하려면 좀 복잡한 로직이 필요하거든요. 정치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가 뭐 여당이 돕든 야당이 돕든 상관없이 이게 리글 센스로 뭐 법적인 감각으로 이거 완전 부정이네라고 하기 쉬운 것은 실제로 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를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정치하고 상관없는 말 그대로 부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사기나 부정은 혹시 생각을 안 하신 겁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있죠.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예예. 사전투표를 이틀 했지 않습니까? 4월 12일. 그렇죠. 이틀 했는데 사전투표의 관리 과정에 뭐 QR코드 이런 걸 다 넘어서서 개표기 뭐 이런 거 넘어서서 그 사전투표 과정에서 그 투표지를 정확하게 자기 주소지로 보내는 과정, 등기우편의 그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또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투표함에서 보관하는 과정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게 본투표하고 합쳐가지고 개표 과정의 문제점. 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제기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기해놓은 문제를 사실대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하나하나 검증해서 아니다든지 기라든지 사실을 확정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절차 자체를 아예 진행 안 하고 피하고 있잖아. 그것도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 표가 생각보다 좀 작게 나왔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뭐 기독자유통일당은 가장 세게 이야기한 것이 첫째가 바로 이 금권선거, 바로 아동수당 1조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첫 번째 바로 그 고소 내용이 금권선거.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전투표라든지 뭐 개표 과정의 문제, QR코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자유통일당은 이 부정선거 중에 핵심이 금권선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목이고 실제로 표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요. 표를 도둑맞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제 검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한 여섯 군데를 대표적으로 대전 또 부천 그리고 서울 종로구부터 서울 경기도 이런 데 다 이렇게 몇 개 지역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과 재검표를 요청해 놨어요. 처음에 결과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103석인데 나머지 모든 정당이 단 한 석도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참 누구 탓을 하기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기독자유통일당 아무 정당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무소속입니다. 아 그렇게 되셨어요? 정강원 목사님하고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저는. 아 아예 네. 다 아예 소속이 없습니다. 아 지금 정당이 다 벗어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정강원 목사님하고는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특별한 관계는 없고 그냥 뭐 예. 정화훈 목사님 8.1을 집회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는 지지를 하지만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아, 정당은 어떻게 해서 정리하게 되셨어요? 정당은 뭐 없습니다. 정화훈 목사님도 뭐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또 꼭 확실하게 자기 정당이다 이런 생각도 또 안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거 과정에서 좀 뭐 네. 우리 공화당하고 결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죠? 어려움 많죠. 아, 그 얘기는 아마 얘기하기 싫으실 텐데 그때 밖에서 볼 때도 참 이상했어요. 왜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우리 공화당하고 연결이 됐다가 또 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광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독자유통일당하고 옛날 뭐 기독자유당하고 또 이렇게 합했다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게 있어요. 혹시 네. 그때 좀 설명하실 게 있으세요? 설명하기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독자유통일당은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다섯 번째 만든 정당인데 정광훈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목사님 감옥 갔으니까 우리가 내부에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판단 자체가 하고 밖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접견도 안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갈등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세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김문수 지사님이나 정강훈 목사님이나 지금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어떤 그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질문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는 지금 뭐 이단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김일성 저 체제만큼 사이비 이단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기독교 조직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심지어 이단 시비까지 일으키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두 분이 다 참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정광훈 목사님이나 김우수 지사님이나 그런데 너무 디테일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이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뭐 저도 안타까운데 아마 기독교의 제일 문제가 에너지도 많고 뭐 돈과 또 많은 성도들과 교회와 교파 이게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 기독교 세력만 합치면은 능히 주사파를 이기죠. 대한민국에는 그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만큼 조직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자체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뭐 저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건국 문제나 아니 헌정, 헌법 문제라든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이 헌정이 무너지는 사건이었는데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님은 노동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세계 보편적 기준에서 좌파적인 스탠스에 지금도 있으시죠? 아니면 기업이나 뭐 번영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이제 정통적인 그 우파라기보다는 허용 가능한 좌파 스탠스를 상당히 지금도 갖고 계시죠?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요. 한 예, 예. 23년간 했네요. 예. 미래통합당은 당원들을 보면은 일선에 있는 자영업자거나 골목에 있는 영세 상인들이든지 그다음에 블루칼라든지 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래통합당 당원이고 그렇죠. 그 화이트칼라 인텔리들이 오히려 좌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네, 그런 것 방금 같아요. 우리 김 대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실제 실상은 다릅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 미국도 보면은 뭐 이렇게 저기 보스턴, 그러니까 하버드나 저기 MIT나 아니면 시카고 대학이나 스탠퍼드 이런 대학이 있는 곳은 전부 완전 좌파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곳은 다 좌파고 시골로 가면 제가 있었던 인디애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거의 공화당 몰표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진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저도 이제 경기도민인데 네. 한번 이렇게 그 광교를 갔다가 네.
그, 김무성 지사님이 계실 때 일을 참 많이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노동이나 환경도 우파 가치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뭐, 우파 가치가 있죠. 있고, 노동이나 환경이나 다, 우파들이 나름대로, 자기 가치를 좀 더 해야 되는지. 요지는 이제, 기업인들이, 우리 우파의 제일 핵심적인 주력 조직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 조직. 정부 조직 이상으로 기업 조직을 중시하고 기업인을 중시하고 기업에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협력이 중시한 것이 바로 우파 가치와 우파 조직의 핵심인데 한국 기업인들이 나서지를 못하죠. 뭐 다 숨어가지고 오히려 삼성부터 다 박원순이한테 돈 갖다 주고 아름다운 뭐 가게 이런 데다가 돈 갖다 주고 이 좌파들이 워낙 독하게 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해코지 안 당하려고 보험료를 전부 좌파한테 다 주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파 조직은 뭐 해코지도 못하고 뭐 안 줘도 아무 상관도 지금도 없고 지금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아예 열외죠. 찬밥 먹고 있는 거죠. 그 환경이나 노동도 말하자면은 이 번영 또는 그 사실 환경도 환경 부국론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일수록 환경이 더 잘 지켜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깜짝 놀랐는데 김무수 선생님이 예전에 노동운동 하실 때 환경 기사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지금 환경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좌익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태양광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다 침묵하고 있어요. 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지금 이제 탈원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의 아이디어만으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환경에도 과학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환경에도 오랜 시간 동안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인간의 환경이 나아지고 또 환경은 경제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이게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 경제를 죽이는 환경 그리고 점진적인 모든 진보를 다 없애고 환경에 혁명을 하자. 그래서 탈원전 원자력 발전소 싹 없애버리고 싹 태양광 하자. 이거 미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좌익의 그 제일 큰 폐해인데 그 방법론상 급작스러운 혁명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지루하고 그리고 따분하지만 과학적이고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 어떤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죠. 기술의 이노베이션 또는 어떤 인간의 그 여러 가지 협력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기본은 점진적인 개선과 과학, 기술, 경제의 발전 속에서 환경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럼 노동 부분은 뭐가 문제냐? 노동 부분의 가장 문제는 노동 해방. 바로 노동자들이 나와서 기업인을 다 떼서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착취를 없애버리면 국영기업. 이렇게 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북한에 가보면 뭐 다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진정한 우파적인 노동과는 바로 기업과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노동자들의 복지와 인권과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된다. 기업을 중시하고 기업과 함께 더불어 하는 노조. 이렇게 돼야죠. 저는 지금 결례지만 김 지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김 지사님은 참 좌파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좌파들은 말을 엄청 멋있게 하거든요. 네. 근데 딱 얘기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문이고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 그냥 실용주의자 이런 거에 가깝게 느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좌파가 되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좌파가 될 가능성이 적은데 저는 시골에 서당에 다니면서 아주 전형적인 유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뭐 좌파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이 교수님, 아까 안명직 교수님, 이 선배와 교수들을, 좌익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물이 든 거예요? 네, 그 덕택에 네,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김 지사님 그 형제분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7남매. 7남매 중에 대학을 간 사람이 저밖에 없죠.
예, 그 시골,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지. 그 시골에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운동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집안에 기대도 많았는데 뭐 사실 제가 국회의원도 세 번 하고 도지사도 두 번 하고 이러니까 뭐 적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겠지만 처음에 예. 대학 다닐 때 집안에서 많이 놀랬겠어요. 그때는 뭐 좀 빨갱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온 그 동네 전체가 다 그냥 손가락질 했죠. 아, 완전 빨갱이로 딱 찍혔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특히 영천 지역에는 해방 직후에 10일 폭동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그냥 죽창으로 막 죽이고 막 짝도로 사람 목 자르고 이랬던 아주 뭐 비참한 데죠. 그런 곳에 빨갱이 나온 걸로 된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도 왜냐하면, 약간 좌성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동네는 뭐 그 빨갱이는 다 그냥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뭐 우리 마을에서 또 그런 해방 직후에 좌익하다가 일본에 가서 조총련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 좌익들의 피해를 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빨갱이를 그러면 아주 학을 빼죠. 고향 갔을 때 이렇게 혼난 적이 있으세요? 혼보다도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재적당하고도 고향에도 좀 가 있었는데 뭐 사람들이 다 참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망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좀 실망이 많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은 좀 이제 저도 좀 답답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의식화를 시켜야 되나. 야, 한번 이렇게 꽂히면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시는 그런 성격이세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운동권을 한번 해도 화끈하게 하시네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김지사님한테 뭐 일 맡기면 다 해결하실 것 같아요. 물론이요. 저는 뭐 맡으면은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아, 앞으로도 더 일 많이 하시길 바라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 영원한 현역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운동할 때 그 노동운동 하실 때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냥 빨갱이는 아니고 그때 당시 현실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실에 분명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때는 저도. 뭐 이제 청계천에 제가 전태일 여기 청계천이에요. 예, 바로 이제 청계천 이제 그때는 6가, 7가 뭐 이때죠. 그래서 평화시장, 뭐 신평화 이런 데에서 제가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하고 노조하고 청계 노조하고도 같이 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이소선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만 전태일 이소선 어머니 뭐 이런 사람도 같이 쭉 생활을 같이 했는데 정말 참 너무너무 열악한 상태였죠. 저도 다녀보면은 그때는 뭐 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 청계천에 있는 미싱 보조나 이런 재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 공중 화장실에 와서 다 울어요. 공중 화장실에 가면 그 어린 여공 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화장실에서 울고 있죠. 그냥. 하루 종일 화장실을 언제 가든지 계속 화장실에 울고 뭐 달래주고 뭐 이런 게 화장실이 뭐 볼 일도 보지만은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걸 달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했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때였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할 때 솔직히 정말 비참했어요. 비참했죠. 지금 그때 생각하시면 지금 청계천이 참 너무 아름다운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떠세요? 기여를 했다고 보고 저는 계세요? 늘 그럽니다. 제 아내하고도 둘이 앉아서 야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저도 요즘 다이어트 하거든요. 저는, 날씬하신데요? 저는 밥을 한번 시켜 먹어보는 거. 그냥 밥도 좋은 밥이 아니고 그냥 흰밥. 흰밥에 고깃국만 한번 시켜 먹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매일 이루고 넘쳐서 이제 다이어트하는 이게 정말 어떻게 와 이게 현실인지 뭐 꿈인지 정말 너무너무 저는 꿈을 200% 이상 다 이루었어요. 뭐 저는 아무 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때 학생운동할 때는 사실 솔직히 필요했어요. 운동이. 네. 예, 그게 뭐 이념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사실 제 친구만 해도 우리 반의 반 정도가 그 실업계 가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런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짠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돈 벌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환경이 공짜로 이렇게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정말 참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위대한 국민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정말 엄청난 지도자와 엄청난 국민이 이룩한 세계사적인 기적 이 대한민국 정말 생각하면은 아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그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고 거기다가 또 김지사님은 참 착하세요. 지금 저 사진을 결혼 사진을 지금 우리 스텝이 띄워놨는데 저 사진을 봐도 굉장히 착하게 보이세요. 근데 지금 그때는 똑같이 뭐 안 늙으신 것 같아요. 옛날이 좀 노숙해 보이나. 사모님도 굉장히 예쁘시고 그러신데 노동운동 하다가 만나셨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은 고로 이공단에 세진전자 거기에 노조위원장 저는 개봉동에 한일 도르코 같은 당시 영등포 지역 지부 금속노조 같이 그 안에서 저는 청년부장 제 아내는 여성부장 이래가지고 서로 활동하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사모님은 그 당시에 대학생인데 위장 전입 아니 이 사람은 순천역을 나와서 예. 바로 공장에 들어서 위장이 아니라 진짜 공장을 진짜 노동자입니다. 대학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그래도 그 집안에서 반대 안 했어요 결혼할 때? 우리 집에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사람들이 딴 것보다도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우리 집안이 다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뭐 그건 이상한 게 없고 다만 왜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하냐? 그때는 그랬죠. 네. 하필이면 왜 전라도 여자냐? 근데 전라도 여자면 어떠냐? 그게 뭐 문제냐? 제가 뭐 그러니까 저는 고집 못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냐고. 그래서 결혼했죠. 근데 저기는 제가 아무 뭐 결혼하는데 저거 이제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한 건데 우리 살던 마을에 아주 봉천동 내거리에. 근데 저기에는 뭐 결혼 비용을 내가 빌려달라고 한 것도 없고 뭐 방 얻어달라는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 일체의 경비 없이 그냥 정말 저기는 뭐 10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그걸 결혼한 겁니다. 근데 전 지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사실 이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 분명히 지금 이렇게 좌익들이 보기에는 이제 극우 됐어요. 극우. 그리고 우파고.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이 보여요. 네. 옛날이랑 지금은 똑같이 보이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남들은 바뀌었다 그러는데 저는 저 때나 지금이나 안 바뀐 사람 같이 보이는데 사상이 바뀐 거죠. 저 때는 대한민국 이승만을 저주하고 박정희를 반대하고 그리고 재벌을 다시 국유화시켜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은 몰아내야 된다. 뭐 지금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바뀌었죠. 생각은 바뀌었는데 삶의 태도는 그리고 지금도 별로 뭐 부자도 아니시고 지금 뭐 돈이 없죠. 제가. 그때도 가난하고 지금도 뭐 네. 가난하시고 지금도 그 서울에 뭐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중간은 안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아 그래도 경기도지사까지 하셨는데 뭐 언제나 저 때나 지금이나 늘 별로 욕심이 없고 그리고 욕심은 있는데 능력이 좀 부족하죠. 야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욕심보다는 야심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실제로 또 제가 영원한 현역 그랬는데 저는 지사님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더 하시길 바라거든요. 사실 너무 존경심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떤 예전에 젊은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다 이것보다는 어떤 그 시대에 이렇게 그 응답하는 응전하는 그 방식이 얼마나 진지한가 이것 가지고 사람 가치를 보거든요. 그것보다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좀 됐으니까 은퇴를 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저는 19살이라 그러거든요. 지금도요? 제 아내 보고도 난 19이다. 당신이 뭐 몇 살인지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19살이다. 지금도 장가 안 간 나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19살과 같은 그 꿈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삶을 살고 있고 제가 대학 입학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와 경제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그리고 문재인 저 주사파들에 대한 행태와 저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건 그것만 저는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종북 좌익 주사파 운동권의 정치의 앞날이 있느냐 뭐 이런 주제로 사실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일단 결론은 앞날에 미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있고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엄청나게 위대한 나라로 발전할 겁니다. 이 고난을 겪는 만큼 더욱 찬란하고 더욱 위대하게 자유통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문재인 지금 이미 내리막길 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그걸 코로나에 올라타고, 의지해서 살고 있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올라타고 거기에 얹혀가지고 뭐 약간 반짝반짝 하다가 팍 거꾸로 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리막길과 그 최후가 매우 처참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 뭐 이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경쟁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참 굉장히 놀랐어요.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단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근하게 이렇게 은근한 빨갱이거든요. 저 사람은. 그 박은영 전집도 박헌영. 내고 예, 박헌영, 박은영 그 전집도 내고 종북주사파는 아니죠. 아 근데 사람이 예, 뭐 저는 뭐 박원순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종북주사파 이에 타고 있는 건 확실하고 타고 있지. 그래서 종북주사파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박은영 아들 아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 스님 원경스님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박은영 전집도 저선 냈잖아요. 그래서 종북주사파의 뿌리라고 봐야죠. 숙주. 예. 숙주. 숙주만이 뿌리. 아니라 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 되게 심각한데요. 예. 그런데 저는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성추행을 한다. 그것도 시장실에서.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만은 박원순하고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저는 8년 했는데 이 사람도 지금 9년째 아닙니까 지금. 그 안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여비서를 성추행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무려 4년간에 걸쳐서. 아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근하다는 단어가 네. 참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끝으로 보는 거하고 좀 속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이중적이면서도 그게 쉽게 드러나지도 않으면서도 또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근데 죽기는 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참 그거는 참 충격이었어요. 예, 그렇게 도저히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자문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이제 고한석이든지 뭐 비서나 이런 알만한 사람들이 그 정도 있으면은 미리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권들이 자기 내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 제어 장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그 불행이 바로 그게 안 되겠느냐. 지금 문재인 보십시오 하는 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취임할 때부터 자기를 감찰한 자기 거울을 떼버렸거든요. 그렇죠. 거울 아닙니까? 예. 자기하고 김정숙 이런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거울을 아예 안 달고 사니까 나중에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거울 봐야 되는데 안 봐. 그 참 불행한 일. 이 박원순하고 운동권은 똑같죠. 운동권은 이제 내리막이다. 그러니까 앞날이 내리막이다. 이렇게 보시는 내리막 거예요? 내리막 정도가 아니라 급속하게 몰락할 건데 첫 번째는 기업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그걸 감옥에 또 다 보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계속 때려가지고 결국은 뭐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의결권 행사부터 해서 오만 그 나쁜 짓을 다 하잖아요. 지저분한 짓을. 예, 법도 다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정말 세계가 다 웃어버리죠. 그거 보면은. 그렇죠. 삼성이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이. 트럼프 있는. 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는 롯데 신동빈이가 그 루이지애나 와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투자했는가지고 백악관 자기 방에 모셔다 놓고 40분간이나 완전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그 집무실에서. 그런데 이 문재인이는 신동빈이 감옥 보냈거든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운동권이 몰락한다 그러면 지금 정의당 뭐 예전에 동지였던 심상정 의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다 비참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다 공범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심상정이는 뭐 그것만이 아니라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라는 핵에 망측한 그 정말 꼼수. 핵에 망측했어요. 예, 세계 역사에 아마 선거가 계속되는 한 심상정은 그 오명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고 그걸 또 날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치기에 또 동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 불행한 정치인이 돼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슬라이드를 보니까 예전에 JTBC에서 심상정에게 김문수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네요. 그랬더니 답이 잊혀진 계절이야. 잊혀진 계절이에요. 그리고 저기 세월호 배지까지 달고 있어요. 안 바뀐 것 같아요. 글쎄, 뭐 전혀 안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말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이미 주사파 하나 함께 올라탄 말에서 네. 못 내려온다. 그 주사파 말을 내려와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운동을 할 때도 그런 면이 있다고 보셨어요? 그때는 이제 좌파 그 레닌주의자들한테 타고 있었으니까 뭐 우리 다 같았으니까요. 뭐 그때는 뭐 그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소련의 멸망과 중국 공산당이 또 어떤 꼴인지 북한의 어떤지 이런 게 다 요즘엔 이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 거쳤잖아요. 거치면 보이잖아요. 보이면 달라져야지. 안 보일 때 책을 읽고 그리든가 하고 눈으로 보면서 그린 거 달라야지. 야, 저 또 지금 우리 스텝이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니까 평택,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기공식. 저 사실을 보니까요, 왕년의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완전 적폐 다 되셨어요. 저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삼성전자 산업단지를 기공식 할 때 예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 저기는 제가 뭐 이야기를 하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 하루 내내 해야 될 만큼 저게 많아요. 저걸 6년간에 걸쳐서 제가 도지사는 6년 동안 노력해서 기공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참 많은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최대의 공장 포항제철이 아니고 삼성전자 저 평택 고덕단지 120만 평 저기가 우리나라 최대의 공장입니다. 아, 100조 이상을 투자하는 100조? 네. 이야, 최대 그런 삼성전자 수원 공장, 용인 신갈 공장, 화성 공장 세 개 합친 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공장이에요. 지금 그 김문수 지사님은 딱 저 사진을 봐도 그렇고요. 네. 어떤 규모의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 북한이 지금 이제 김정은 6.5 사태가 됐고 이제 북한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김문수 지사님이 하시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 안 시켜주시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지금 김 지사님은 네. 사실 말은 참 못하세요. 지금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인가가 김문수 지사님은 참 해맑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영혼이 맑으신 분이라는 건 제가 이 한 시간 동안 확실히 지금 확인을 했어요. 뭐 말을 화려하게 하시지도 않고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이렇게 정말로 이분이 생각할 때 이게 문제다 그러면 해결하시고 또 아니다 그러면 또 버리시고 하는 그 정말 해맑음, 맑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야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좀 더 잘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옷 잘 입는다고 막 주장하시는 거예요. 옷 잘 입는다고. 그래서 제가 못 입는 건 아니지만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상도 사람들이 멋은 좀 없어요. 지금 좀 자랑 좀 하세요. 나 멋이 있다고 제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영식은 그 옳은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논어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겉으로 많이 꾸미는 것 기독교도 똑같죠. 겉으로 꾸미는 자에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꾸미는 것이 요즘에 도를 좀 넘죠. 그러니까 포장만 화려하고 내용이 너무 빈약한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겠죠. 김부순 지사님이 부정선거 이슈까지도 같이 오실 정도로 정말 프레시한 신선한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지행 합의를 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인테그리티 말하자면은 이 아주 신의가 있으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전에 그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운동 하신 것조차도 제가 보기엔 빛이 나십니다. 오늘 제가 정말 홍보 방송 확실히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 지사님이 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당장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는 지금 자유통일돼도 일을 다 해내실 분들이 몇백조 뭐 이런 것도 과감하게 다 잘 쓰실 그런 인재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네. 이런 어른들이 지금 많이 계시다는 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끝으로 김은수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권 정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저렇게 조국은 하나다 그러면서 빨갛게 만들려고 하늘색으로 만들었지만 저게 알고 보면 빨간 거예요. 근데 정말 자유 우파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나라 비전을 향해서 갈 때 그 변하지 않는 주사파들에게 좀 쓴소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대세가 이미 이 북한의 김정은 같은 전체주의 그리고 좌익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물, 공룡의 화석 같은 걸 그 종북으로 따라간다. 그걸 숭상한다. 뭐 백두 칭송이다.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차라리 공룡을 칭송하지. 어떻게 김정은을 칭송하냐. 참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시고 부디 이 위대한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신 것 같아요. 결국 진보. 지금 김문수 지사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보, 진정한 진보 인사예요. 지금 진정한 진보로 우리가 북한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 김일성 체제는 진보의 입장에서 무엇이어야 됩니까?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 정말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좀 뭐 인권 문제만 제가 계속 하는데요. 제가 북한 인권법도 처음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매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올해도 만장일치로 통과한다 이런 거 보면은 야 세계가 이렇게 위대한 인간성을 발현하고 있는데 오직 어떻게 이 위대한 나라에서 이 문재인이 하고 이 주사파 일당들은 그게 귀가 먹었고 들리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아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20분이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얘기들이 계속 남아서요. 지금 막 자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텐데 오늘 지금 1시간 20분 동안 얘기 나눈 것에 제가 요약은 뭐냐면 김무순 지사님은 진짜 진보다. 영혼이 맑은 진짜 진보다. 이번에 일을 잘하시고 앞으로도 일을 맡기시면 다 해내실 것 같다. 저는 김무순 지사님이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애국자 김문수. 화이팅!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